일본식 가옥이 보이네요. 이것도 일제시대에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 익상안이 뭐 읽어보니까 1899년도에 군산항을 오픈하면서 그 근처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했는지 전주야. 근데 익산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이 동네 여기 남부시장 있는데 여기가 뭐 옛날 지명으로는 솜리라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아까 뭐 솜리 치킨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10가구밖에 안 살았대요. 근데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남부시장 중심으로 좀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동네가. 지금 저기 깨치킨으로 유명한 남부시장이 보이는데 남부시장 안에도 그 깨치킨을 파는 가게가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면은 여기 앞에 솜리치킨이라는 건물 있잖아요. 저 집도 그 깨치킨으로는 되게 유명한 그 치킨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겉에 보니까 50년 전통 솜리통닭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기서도 제가 예전에 사 먹었던 적이 있는데 맛있었어요, 다. 저기도 맛있었고, 저기 남부통닭도 맛있었고, 익산에서 제일 유명한 깨치킨이 있는 남부시장에 왔습니다. 빨리 깨치킨 주문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현기증 날것 같아. 또 생각나. 익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시 남부시장에 깨치킨이라고 있어요. 그 남부시장이 익산역이랑 그렇게 멀지는 않고 지금 보시면은 저렇게 하나 둘셋네 개의 가게가 오른편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 안에는 없지만은 아, 길 건너편에 바로 솜리치킨이라는 곳도 있고 제가 여기 예전에 한번 왔다가 이 깨치킨을 먹고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 있을 수가 있지? 하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켜서 먹었던 데가 바로 여기 남부시장 통닭인데 지금도 하나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2년 전에 와서 너무 맛있게 먹어갖고 아니 서울에서 내려올 기회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서 내려온 김에 네. 살짝 건조시키면 또 엄청나게 바삭하겠지? 통에다가 양이 일반 서울에서 먹는 거보다 2배 이상이에요. 양도 많죠, 그죠? 이렇게 뚜껑도 살짝 좀 열어놓고. 자, 일단 시킨 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식사하셔야 돼서.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뭐 무하고 소스 같은 것도 있는데, 아, 이 안에 이게 보이셔야 되는데, 하나만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바삭바삭 것 같지 않아? 깨가 송송 박힌 게 보이고, 아, 이게 진짜 중독되는 맛이라니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 소리? 와. 과자 같기도 하고, 카레하고, 카레를 섞은 것 같기도 하고, 카레하고 깨. 진짜 맛있어요. 이게 식어도 맛있는 게, 이 크리스피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익산 살고 싶어지는 맛. 뭐 아까 전에는 튀긴 가루만 좀 보였지만 이렇게 치킨 같은 것도 보여요. 보이시죠? 이것도 역시 밖에 크리스피 안에 주시. 와 너무 맛있어. 집 근처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맨날은 못 가더라도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도 한 최소 한 달에 두 번은 갈것 같아요.
아. 익산 한번 꼭 들르세요, 여기는. 어. 사사만세 기념 공원이라고 있네요, 여기. 맞아. 3.1 독립운동 기념 공원. 아, 익산에서도, 어, 저분은 누구신가? 순국열사 문용기 선생상이라고 써있네요. 네, 문용기 선생님. 기억하세요. 아, 건물 하나하나가 되게 오래되고 어떻게 보면 예쁘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건물은 일제시대 때 신신백화점이었대요. 근데 이 동네 보니까는 뭐 주단집이 되게 많네요. 한복 팔고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남부시장 근처랍니다. 죄송합니다. 1960년대에 건립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일제시대 아니었어요. 아, 너무 일제시대에 빠졌네. 죄송합니다.